탕부터 불향이 그윽하게 퍼지고 매콤함이 코를 자극합니다. 양념 맛은 진하게 느껴지고 불향도 입안에 솔솔 퍼지는 맛입니다. 안녕하세요, 먹드레오입니다. 울산 여행을 마치며 들른 울산의 주꾸미집입니다. 쭈꾸미가 아니라 주꾸미인데 왜 쭈... 주꾸미와 함께 섞어 비벼먹을 최상의 라인업 나왔습니다. 매콤함을 걷어줄 콩나물국까지 밑반찬 구성은 무난합니다. 사이드로 시킨 새우튀김입니다. 크기는 꽤 크고요. 곁들여 먹기 괜찮습니다. 주꾸미 볶음 나왔습니다. 향부터 불향이 그윽하게 퍼지고 매콤함이 코를 자극합니다. 일행 중 맵찔이 정도가 다 달라서 순한 맛으로 시켰는데 신라면 맛 수준으로 적당함이 좋았습니다. 양도 충분해서 덜어갈 때 눈치 볼 것 없습니다. 대접에 밥과 김가루, 콩나물, 그리고 주꾸미까지 넣어주고 잘 비벼주면 제대로 주꾸미 비빔밥 완성. 양념 맛은 진하게 느껴지고 불향도 입안에 솔솔 퍼지는 맛입니다. 울산에 본점이 있다 보니 이곳 역시 강원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. 제가 간 지점은 울산 주전바다 바로 앞에 있다 보니 바다를 뷰로 삼고 눈도 즐거웠습니다. 울산 여행을 마무리하며 찾은 곳, 울산의 주꾸미집이었습니다.